안녕하세요, 오리버쌤입니다. 지금 시간은 아침 7시. 동이 트기도 전에 체리와 도로 위를 밟습니다. 우리 와서 그거 여기 뭐야? 잘 보여? 동그라미 다리야? 또 볼까? 아직 밤인가? 달이 있나? 어두워서 아침인지 밤인지 헷갈리는 체리. 갑자기 넓은 차 안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할머니 보고 싶어, 할아버지랑? 네. 엄마도? 얼마나 보고 싶어요? 조금? 아니면 많이? 많이. 그렇게 두 팔을 펼쳐 그리움을 표현하는 체리. 가까이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기에 멀리 한국에 살고 있는 할머니가 멀리 느껴질 만도 한데. 학교 가서 뭐하고 놀았어요? 친구도 있었어. 친구가 있었어? 영어 친구 있었어. 영어 친구 있었어? 자주 통화하는 덕분인지 체리와 할머니는 시시골골한 이야기도 나누는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있답니다. 깨끼 집에 와? 그랬다? 깨끼 집에 갈까? 응. 알겠어. 깨끼 타고 깨끼 집에 오고 있어? 아니, 지금은 갈 수 없어. 그래서 그런지 통화할 때마다 할머니에게 자기 집에 오라고 말을 해왔던 체리. 그런 체리에게 오늘 깜짝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체리가 어린이집에 간 동안 한국 할머니가 드디어 미국에 올 예정이거든요. 부활절 행사로 독일 옷을 입은 체리는 아직 할머니 방문 소식은 까맣게 모르는 상태. 오늘 할머니를 보면 얼마나 신나 할지 기대가 된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무사히 미국에 오실 수 있도록 사위로서 제가 준비할 것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영어를 못하는 장모님을 위한 입국 심사용 편지인데요. 영어 아니니까 대신에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영어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분이 읽을 수 있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미국에 왜 왔는지, 누구를 만날지, 뭐 주소 같은 거 다 미리 아주 컴팩트하게 편지에서 볼 수 있도록 예, 쓰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방문할 장소, 사람 이름, 전화번호, 네, 그리고 왜 왔는지. I'm here to see my daughter and my son-in-law because they're having a child soon. 그러니까 그 출산 이후로 오신 거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추가 팁은 혹시 전화기 그 배터리가 다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약간 작게 인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혹시 모르니까. 왜냐면 갑자기 뭐 핸드폰 뭐 충전기 뭐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노답이죠. 그래서 그것도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어줄까? 네, 여러분도 제가 드린 팁을 참고하시고 이렇게 고양이들처럼 시원하게 입국 심사를 통과해 보세요. 아무튼 체리를 어린이집에 바래다주고 바로 달려온 공항. 이제쯤 나으실 때가 되었는데 만삭의 마님은 시계를 보며 조조하게 장모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도착 시간이 한참 지나도 입국장에서 반가운 얼굴은 보이지가 않고 다른 이들의 포옹 장면만 보일 뿐입니다. 사실 인생 처음 미국에 오시는 장모님, 혹시 입국 심사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Hello? Yes, who's speaking? 그때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D33, yes sir. Okay. Pick up point, yes sir. Okay. Okay, thank you. D33 가야 된다고. 무슨 이유인지 장모님이 제대로 된 입국장이 아닌 곳에서 혼자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는 소식. 직원이었어? 직원. 그러니까 공항 직원이 아, 장모님이 지금 저랑 같이 있는데 이쪽으로 오시면 예, 만날 수 있어요. 이제 밖에 있다고. 왜 밖에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빨리 장모님한테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가야 돼. 아마 영어에서 드셔서 입국이 아닌 환승 절차를 밟으시다가 이상한 경로로 빠지신 모양인데요. Hi, how are you doing? Good. Good. Thank you for calling. Yes. Yes. Is she there? 그렇게 드디어 무사히 만난 장모님. 딸과 크게 부엉을 합니다. 커다랗게 콜린 성조기를 보시고서야 미국에 도착한 것이 실감된다고 하시는데요. 영어가 안 돼가지고 참 영어 안 돼도 미국 입국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통과했습니다. 아니요. 길이 엇갈렸잖아요. 반대로 샜잖아요. 그래도 뭐 어때요? 무사히 잘 오셨으면 되었죠? 장모님은 무엇보다 곧 제리를 직접 볼 생각에 입이 귀에 걸리셨답니다. Jerry's grandmother was smiling from ear to ear. 장모님이 오신 동안 체리는 어린이집에서 아주 바빴답니다. 부활절이라고 계란찾기 놀이를 했는데요. 그 안에는 체리가 좋아하는 장난감과 사탕이 가득 들어있죠. 잘 갔다 왔어요? 엄마한테 뽀뽀도 해주는 게 어때요? 재밌었겠다.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엄마에게 자기가 주워온 계란을 하나씩 꺼내 자랑하는 제리. 집에 꿈에 꾸리던 한국 할머니가 온 줄은, 그리고 자기 방에서 몰래 기다리고 있는 줄은 까맣게 모르고. 이렇게 계란 열어보기에 푹 빠져있는데요. 할머니가 집에 있다고 알려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혹시 할머니 만나고 싶어? 네, 마미. 근데 체리 방에 할머니 있다고 하면 믿을 거야? 네. 할머니 있어? 잉? 할머니가 있다고? 내 방에? 믿기지 않는 체리. 홀린 듯 방으로 뛰어가 보는데요. 장난기가 발동한 할머니. 문 뒤로 숨어버리고. 귀엽고 웃겨서 숨죽여 빵 터진 장모님. 엄마 방에 계실까? 보고 싶었던, 그리웠던 할머니를 구석구석 찾아봤지만 곧 태어날 파랑이 침대만 찾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없어요? 그러면 그렇지. 한국에는 할머니가 여기 있을 리가 없지. 실망감을 애써 감추려는 듯. 어, 이거 줘. 다시 계란 장난감에 몰입해보는 제리. 누구? 제리가 저희 말을 안 믿는 것 같아요. 비현실적인 상황이잖아요. 할머니 미국 상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크게 부르면 한국까지 목소리가 달까? 갑자기 주문처럼 외쳐보는데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조금 아니면 많이? 많이. 얼마나 많이? 뭐야? 나도 체리 보고 싶어요. 체리 방에서 울려 퍼지는 할머니의 대답. 뭐야? 그리고 응답처럼 들리는 목소리에 깜짝 놀란 체리. 할머니도 체리 보고 싶어요. 체리는 중력에 빠진 듯한, 동시에 꿈속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짓는데요. 체리야, 나도 체리 보고 싶어요. 어디야? 어디 계실까? 어디지? 그 목소리는 어디서 나왔을까? 이것보다 비행기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나 봐. 그래도 설마 할머니가 자기 방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던 제리. 할머니 뭐야? 어디세요? 엄마 가자.
할머니가 방에 있다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바람처럼 달려갑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 응? 진짜 할머니? 이거 꿈은 아니겠죠? 믿기지 않은 듯 눈을 깜빡깜빡 거리는 체리. 그러더니 비행기 떨어지는 보러 왔잖아. 정말 꿈을 꾸는 표정으로 따뜻한 할머니 품에 안겨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복 안기죠. 마치 작년 여름 제주도에서. 활짝 웃으며 할머니 품에 안겼던 꿈 같고 감동스러운 순간처럼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네, 사실 체리가 태어날 때 장모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네,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못 오셨죠. 그래서 이번에 파랑이 태어날 때 꼭 미국으로 오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행히 무사히 문제없이 미국에 도착하셨죠. 그래서 네, 그리고 무엇보다 체리가 아주 아주 행복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행복하죠. That makes me smile from ear to ear. 네, 여러분 오늘의 표현 smile from ear to ear 직역하면 한쪽 귀부터 반대쪽 귀까지 미소를 짓다. 네, 아주 기억하기 쉽죠. 네, 여러분 지금 장모님이 계셔서 확실히 한 달 동안 체리, 바랑이, 마님, 저, 왕자, 그리고 저희 집 가족이 다 영상에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런 영상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smile from ear to ear 하실 것 같아요. 그치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영상 마지막에 예문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복습하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바잉, 바바이, 바바이. 왕자, 왕자 이리 와. 왕자, are you smiling from ear to ear? 오늘의 표현, 입이 귀에 걸리다. Smile from ear to ear. Cherry's grandmother was smiling from ear to ear. Cherry's grandmother was smiling from ear to ear. I was smiling from ear to ear when you called me. I was smiling from ear to ear when you called me. Why are you smiling from ear to ear? Why are you smiling from ear to ear? That'll make your mom smile from ear to ear. That'll make your mom smile from ear to ear.